영어 듣기에 나왔었던 표현인데요. You and my brother pretty much have the same build. 아마 여러분들이 pretty라는 단어를 듣거나 아니면은 텍스트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역할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이야, 자연. 여기는. 케이스 넘버 1. 야, 너 오늘 옷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옷 진짜 예쁘다. 뭐, 야, 너 오늘 화장 진짜 잘 됐다. 화장 진짜 예쁜데? 아니면 너 오늘 의상, 착장 너무 예쁜데?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원어민들은 그럴 때 예쁜, pretty, pretty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Nope. 그럼 그때 뭐라고 하냐고요? I like your outfit. Oh, I like your makeup. I like your nails. I like your shoes. I like your outfit. 아까 했지? 이렇게 I like something. like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나는 너의 화장이 너무 좋아. 나는 너의 옷이 너무 좋아. 달라는 건가? 뭔가 좋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영어권 친구들은 I like something 이라고 많이 써요. 케이스 넘버 2. 소개팅을 해준대 친구가. 그러면 예쁘냐? 야, 예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역을 하면 Is she pretty? She's pretty. 이렇게 잘 안 써요, 원어민들은. She's pretty. 이럴 때는 pretty라는 단어보다는 She's cute. He's cute. She's cute. 이렇게 많이 씁니다. cute이라는 게 그냥 정말 귀엽다라는 그런 뉘앙스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었다. 약간 훈남, 훈녀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쓰고요. 네, 그런 정도의 네, 쓰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어머, 꽃 너무 이쁘다. 아, 우리는 예쁘다라고 하잖아요. Oh, they're pretty. 이렇게 안 하고요. 원어민들은 they're beautiful. They're beautiful. 이렇게 beautiful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아셨죠? 'You look pretty exhausted. 'Pretty, pretty. 예쁜. Tired. 피곤한. Exhausted. 피곤한. 아, 알겠다. 예쁘다는 줄 알고 막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제가 다 예쁘대.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온다나. 나 외국인한테도 뭐 큰 스타일인가 봐. 아니 막 피곤하냐고 막 걱정하고 막 나 진짜 어떡하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자. 얼마예요? How much? They're $50. They're $50. Oh, that's pretty expensive. That's pretty expensive. 꽤 괜찮네. 그럴 때 That's pretty good. 야, 좀 웃기다. That's pretty funny. 나 좀 확실해. 꽤 확실해. I'm pretty sure. I'm pretty sure. 수능 영어 듣기에 나왔었던 표현인데요. You and my brother pretty much have the same build. 여기서 build는 원래 우리가 동사로 쓰면 짓다라고 해석되는데 명사로 썼을 때는 사람의 체격, 체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너랑 내 brother가 체구가 거의 비슷하다. 이때 pretty much much를 같이 쓰게 되면 거의 almost 이런 뜻이 돼요. almost.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라라랜드에 나왔던 엠마 스톤 언니가 또 했던 대사가 있길래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한테 It's pretty strange. It's pretty strange.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야, 좀 이상해. 꽤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이어서 That we keep running into one another. That we keep running into one anoth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run into라는 것은 마주치는 거고요. one another. 이건 each other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서로 계속 마주치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이런 대사가 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It's pretty strange that we keep running into one another. 야, 우리 계속 마주치는 거좀 이상하지 않아? 운명인가 봐.